벌써 출근하신 거예요? 네. 웨이트 자율. 아침부터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출근길 찍으러 왔는데. 웨이트 하고 온 줄 알았어. 네. 출근길 찍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두 명. 지금 해도 될까요? 뭐 해야 돼? 지금 미션 뭔지? 해야 돼. 미션? 아 왜? 너무 오래. 일대요. 이거 외부에 왜 튄 건데? 아 이거 누가 하자고 했어? 유행이에요. 왜? 아 그 얘 이제 가서 배울 거 아니야 이거. 와 나 이거 기억한다. 야 몸이 기억. 와 몸이 기억한다. 나 처음부터 틀면 다 처음부터 틀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처음부터 하면 할 수 있으세요? 아 하지. 이게 병정부죠. 졸린 채로.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오. 이거 만났어? 야 이거 어떻게 알았대? 이건가? 아이. 여기서 이제 수영. 이거야 맞아. 사봉. 안 가셨어요? 해외팀 열정 왜 그래 갑자기? 열심히 하죠. 해외팀 열정 뭔데? 열심히 하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올 건 와야죠. 네. 직무 유기입니다. 자기 열심히 하라고. 근데 KBS 그 슈팅 챌린지 뭐예요? 제가 봤어요. 올라온 거. 어떠셨어요? 최강이던데요? 삼성이 한 것도 봤어? 삼성이? 아 봤어. 그 저희는 그걸 왜 했지? 보자마자 바로 연락했어. 형 뭐 하시는 거냐? 자기도 뭐 좀 카페 주는 줄 알았다고 막 하던데. 야, 이 노래 외우겠다 야. 아 가다가 멘트를 또 얼마나 뽑아야 되는 거야. 윤기 많이 찍어줘 윤기. 야 여기 짱 올라왔어요. 여기도 사람마다 반만 짜고 난리 났어. 왜 왔지? 야! 오! 오 왜? 아니야. 실인가요? 어 들었지 너도. 내가 들어 옆에 있었어. 너 옆에 있었어 들었지? 내가 윤기야! 야 윤기야! 오! 윤기 짱 올라왔어. 아 100% 이상 돼가지고. 아까 내린다. 네? 아니. 한턱 안 쏘세요? 나 사이즈 사이즈. 준비 짠돌이에요. 아니에요. 준비 짠돌이 짠돌이. 네. 대현 선수도 보셨어요? 어떤 거요? 대현이 오늘 한대요. 좋은 거 같아요. 대현은 팔뚝 챌린지 한대요. 이도 이제 5kg를 시작해서 500kg까지. 할 거잖아 웨이트 어차피. 안 해요. 근데 혹시 팬분들 궁금하실 거야. 너가 웨이트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팔뚝이 두꺼워지는지. 이따 KBL TV랑 한번 찍어봐. 네. 우리 대현이가 좀 부끄러운 게 많아요. 이해해 주세요. 아니 왜 아웃이서 아니야 갑자기 너. 다시 필요. 어제 나 저 찍어주세요 사고난 적 있어. 사고난 적. 아 진짜 팬들이 죽는 걸 잘못해가지고. 나만 그 아시는 형팬 중에 조인성 스타일리스트. 뭐 가까이 찍은 거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불러낼 곳이 없다. 아 사람 많이 타니까 답다. 0.1초.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와가지고 형한테 빨리 와가지고 인사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커피 하나 더. 안녕하세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 어딨냐? 기분은? 형
왔는데 어제 햄스트링 뛰다가 햄스트링 올라가지고 어제? 네. 어제 뭘 했다고 햄스트링 올라갔어? 뭐 씻으다가 갑자기 햄스트링 올라가지고 씻이 올라가야 되는데 햄스트링 올라가면 어떡해. 야 근데 확실히 너는 머리빨이다. 뭔 소리예요? 저 머리 짧은 머리 올린다고 지금 난리 났는데. 누가 어디서 날려? 우리는 어디서? 어, 저 지금. 야 너는 뭐야? 너는 어디가 올라왔다는 거야? 저희 누가요? 아시죠? 곧 제대하는 이제 손이. 너 어떠셨어요 처음에? 처음 먹어요? 좀 깜짝 놀랐어. 왜요? 나도 너 깜짝 놀랐어. 아니, 아 저는 그냥 괜찮았어요. 이상 괜찮아. 어, 되게 만족해요 지금. 저는 나름 귀여웠어요. 그럼 너 제대하면 계속 그렇게 해. 아 그건 아니죠. 저 어디 갔냐 또 하나는? 영호야. 저기 뭐 하는 거야? 그런 거 안 보여줄게. 이제 디리그 가서 보여줄게. 나와서 보여줘. 나와서. 보시죠 이게 종규 형이 딱 입이 어린애 집합시켜가지고 역시 형이 잘하고 와. 잘하고 와. 형이 잘하고 와요. 형이 잘하고 와요. 형이 잘하고 와요. 너네 이제 곧 있으면 제대하잖아. 아 예. 신시작한 걸 알게요. 어? 군복 입고 보라. 아 너 괜찮아. 다음 현준이. 현준이 어디 현준이. 그러니까 현준이는 사실 불러 들어온 돌이어가지고. 형, 입이 동료잖아. 가족이잖아. 내가 불렀잖아 그래서. 아 여기 특이 오늘이구나. 내가 오늘 나는 동료 있었네. 손해보. 자동차보. 현준이가 저구나? 너 왜 왔어? 입이 자동차보. 몸들어. 아 이러면 되죠 그럼. 나는 돌멩이 이리 치고 저리 치어도 굴러가도 누나 진짜 잘 지냈니? 아 이럴 거면 왜 우리 알았어요? 안녕. 나 좀 거울이네요. 아 농담이야. 이따 끝나고 우리 형이 저기 간식 해달라. 동경아한테 한 번도 얻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와우. 와. 간식비를. 간식비. 동경이 진짜 많이 사줬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해요. 뭔 소리지? 야 너네 꺼져. 죄송해요. 무비스 없어. 무비스. 야. 무비스 없어. 무비스. 여기 산다이 없어. 어딨어? 잘해가지고 이번에 화이팅 하자. 하지 마세요. 빠지고 별로. 동대를 책임야 동대인데. 어딨어? 너도 와 일로. 무비스 재미, 없어. 재미도 일본 여의치 않다 싶으면은. 뭐 전해드릴 얘기 없나요? 저희 간 김에 또. 저 혹시 몰라요. 제가 그 평가전 이후에 거기로 합류할 수도 있는 중이에요. 어? 아, 무비스가 왜 없을까요? 외롭네요. 김준 선수 군대 가자. 아, 한 달째 여기는. 준일이 형은 요즘 많이 힘드시대요. 이제 복귀하셔가지고. 처음 왔을 때는 낫또도 4개씩 드시고 되게 표정이 밝으셨는데. 낫또를요? 오, 엊그제 복귀했는데 말이 없으시대요. 코리아맨?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낫또 얘기하다 솔깃하냐길래. 내버리세요. 아, 나 하나 배웠어요 이제 넌시는. 네, 주님만 배웠어요. 또 아는 거 있으세요? 어, 넌 티바 진짜 그거 어제 들었는데? MBTI? 알죠. 그것도 아, 최근에 알았어요. 저 완전 T인데. 형은 F지 않아요? 형 몰라요? 맞아. 이거 찍어주세요 이거. 허니! 주기적으로 챙겨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양말 예민해요. 근데 이거 너무 좋아요. 재질이. 허니! 지혜 청소 한번 해줘. 그런 거 좋아하셔 진짜 팬분들이. 어, 청소 한번 해줘. 야 근데 정성한 사람 여기서 한번 해 주고. 저 8월 했거든요 훈련소 때. 풀이 자라가지고 표정이 안 보였어요. 그래도 11발 맞췄어요. 20발에? 네.
너무 못한다. 아니 그 숲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자라가지고 농담이 아니라 진짜라고요. 약하다 약해. 거기에 송두창을 먹고 있었으면 거의 진짜 25발 명중이지. 어? 아 진짜 못해. 야 10발 진짜 못해. 아 진짜 너 코멘트하는데 진짜 못해. 10발 이상 맞추면 PX 나거든요. 교창이는 10발 이상도 못 맞췄어요. 그래서 PX 못 가가지고 훈이 형 저 좀 뭐 좀 사다줘요 해가지고 제가 다 사다줬어요. 승현이 형이 밥을 안 먹어. 진짜 물밖에 안 먹어. 그 물만 먹고 사는 이슬 공주 있죠? 들어온 가시죠. 공주님 만나러 저희 방 물만 먹고 사시는 승현이 형. 아 갑자기 왜? 아 다이어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다이어트 해야 돼. 가벼워져야지 얘랑 비비지. 제가 프로에서 비빌 임기랑 비빌려면 제가 다이어트 해야죠. 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저 용복을 또 KBL 넘버원 센터 비카